일단 지금 번역이 다 끝나진 않았는데 번역이 끝나면은 알아봐야겠지. 놓아줘라. 저들은 필요 없다. 병력을 물리고 후위를 도모해야 한다. 제 전멸당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왜 나의 분노를? 저 시발년이 죄송합니다. 정의당 같이 생긴 것들이. 인도 뭐야? 인도 뭔데? 이야. 어떤 새끼가 약탈자 이걸 걸었구나. 자, 이거는 로드를 할게요. 요거는 안 되겠다. 존경은 충성을 낳고. 주무세요. 주무시면 되지. 이제 일요일인데. 부릅니다. 오늘 더 이상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세심하지 못한 지도력은 불만을 만들고 이는 다시 분노로 그리고 혐오로 이어집니다. 주군께서는 백성을 통제하셔야. 야, 저거는 군단을 날리는 겁니다. 저거는. 복종시키되 그 후엔 현명한 지도력을 발휘하셔야. 약탈자 저게. 아, 그 때문에 잠을 못 자. 이걸 끄세요. 이걸 끄셔야죠. 어리석은 짓이다. 저거는 뭐냐면 어떤 새끼가 사주한 거야. 여기다가 이제 우리도 이제 뭐 동 무슨 해, 바래만 해적 뭐 이런 이벤트 같은 거 있거든요. 저것도 비슷한 건데.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저를 우리 군이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나왔기 때문에 좋다 그래야 될까? 우리 적국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릅니다. 누군지. 우리는 오랑캐가 아니다. 자, 우리는 우수한 전사가 필요하다. 후퇴하는 게 현명하겠군. 다행히도 이번에 공격을 안 당했어. 공격 당했으면 좀 곤란했을 텐데. 약탈장이 왠 다른데 나왔네요. 이제 넘깁시다. 이쪽에는 제 생각에나마 한 군단 계속 상주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쟤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열과 성을 다해라. 질서를 바로 세우리라. 일단 얘를 저기 무의로 보내주고요. 쟤는 요 도정연 이거 잡고요. 정의당 같이 생기죠. 진심으로 쳐라. 백성의 목소리는 잠재울 수 없는. 오, 죽여야지 당연히. 내 자신 또렷하게 느껴진다. 도정연들은 죽입니다. 연놈들 상관없이 다 죽입니다. 토적이잖아. 죽여야지. 출정한다. 쟤들은 평양 쪽으로 하고요. 과욕을 부리지 않게 조심해라. 뜨거운 맛을 보여줘라. 정정당당히 승리했으니 축배를 들자. 오늘은 자비를 베풀어 주마. 열정을 품어라. 분노를 표출해라.
근데 도적년들은 아니죠, 걔들이. 예. 언제나 기백을 잃지 마. 저는 도적년이 아닌 년들만. 예. 아, 여자들만. 예, 여자들만. 어휴, 큰일 날 뻔했다. 요즘 표현을 조심해야 돼. 암 도적들은 안 돼. 도적들은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TV나 아니면 그 인터넷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우리가 굳이 게임에서까지 이런 걸 볼 필요는 없잖아요. 조심해라. 이동한다. 공격. 연회를 열어라. 자, 단양입니다. 단양의 5군입니다. 이 정착지는 우리가 차지하게. 자, 쥐들 망했고요. 직직이와 친구들 망했고. 얘들은 산음현으로 가고 회계군 산음현입니다. 회계군 산음현. 그 누구냐? 왕희지. 왕희지라고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이 쓴 이제 낙 뭐더라? 무슨 난정서. 그래. 난정서라는 글에 보면은 이제 회계산의 이제 음이 산의 음은 뭐죠? 북쪽인가? 북쪽에 요게 아마 회계산일 거야. 회계산 북쪽에서 아니면 그걸 이제 회계의 산음현에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회계의 산음현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모여가지고 술 먹고 글 썼더니 기분이 좋았다 라는 글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회계군 산음현이라고 나와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회계의 산의 북쪽이라 볼 수도 있고. 도가적인 이제 위진시대 도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삶에서 좀 도피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런 경향이 짙게 드러나는 글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는데 좀 진격한다. 조용히 대기하라. 내가 위진시대 싫어하다 보니까 용기를 내라. 읽기는 싫더라고요. 연회를 열어라. 아니 그 사람 동진시대 사람이었을걸요? 이제는 우리의 것이다. 잠깐만요, 찾아볼까? 잠시만요, 말이 나온 김에 찾아봅시다. 이곳의 백성은 적지만 천하를 구하기에는 충분하다. 왕이지 검색하니까 탤런트가 나오네. 동진 맞네. 동진 맞아요. 중국 동진의 서예가 이렇게 나오네요. 천하를 안정시키리라. 당나라는 그 탁발씨들인데 그 야만족들이 어떻게 글을 쓰겠어요? 그래도 이제 덜 야만족인 한족이 썼겠지. 좀 덜 야만한 야만족인 한족이 썼겠죠. 자, 이렇게 천금 군병으로 바꿔주고요. 그들은 천하를 위하여 무기를 들어라. 광릉군입니다. 광릉군. 하늘이 굽어 살피셨구나. 이 정착지는 우리가 차지하겠다. 제 친구도 요걸로 바꿔줍니다. 턴을 넘깁니다. 자, 전화를 했어요.
술 마시자고. 술이 연수네요. 술이 없었으면 지금 주무시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직감을 믿어라. 천하를 제패하자. 약탈자가 고장야의 또아이를 틀었습니다. 건방진 새끼들이. 그래봤자 도적 놈들이 어디 수도 응원하면서. 도칠 펼칠 준비를 해라. 대를 대라. 사람을 기만할 수가 있는가? 아. 저처럼 평소에 술을 안 드셨으면 술을 마시자고 그렇게 톡을 보내주지 않았고 그러면 집에서 편하게 주무셨을 것 같네요. 곧 고마움을 표할 것이다. 공자산 하나 지어줍니다. 질서를 바로잡았다. 나를 따르라. 조인이 저거를 계승했다네. 용기를 내라. 제 친구들은 진류 쪽으로 갑니다. 진영을 유지하라. 저 왜 절로 가냐? 공격! 자전으로 쉽게 잡고요. 허창이 있는데 허창을 무시하고 가버리네. 적절한 전략이 없었나 보군. 어? 저 옥사 아이가? 놓아주어라. 저들은 필요 없다. 모두 계획된 행동이다. 옥세네? 옥세네가 옛날에 그 원수란댄가? 원수한테가 내가 줬던 건데. 곧 움직여야 하니 지금은 힘을 아껴둬라. 계속 뭐 공격한다 이지라 하길래 줬었는데 그게 이렇게 돌아오네. 자, 설현을 포위합니다. 뜨거운 맛을 보여주라. 분노의 힘으로 모두 쓸어버려라. 포위만 해주고 이걸로 장비 부대를 칩니다. 전 한번 들었다가 그걸 남한테 줬다가 다시 또 받으면 두 번 역적이 됩니다. 우리는 오랑캐가 아니다. 온 힘을 다해 공격해라. 정정당당히 승리했으니 축배를 들자. 망설이지 마라. 지혜가 자 동해 군입니다. 역적의 역정은 충신이죠. 기지를 발휘해 적의 일격을 피했다. 천하를 위해. 자, 저희는 충신이네. 똘리적이시네요.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라. 자, 요 친구들은 무기를 들어라.
훈련의 성과를 보여라. 아이고 이걸 또 못 가네. 조용히 대기하라. 전장으로. 주목. 모두 공격해라. 쟤는 광릉으로 올라가고. 모두 공격해라. 자, 그 사드미현입니다. 굳건한 신념을 갖고 싸우면 지지 않는다. 옛날 월나라의 수도가 여기입니다. 뜨거운 맛을 보여주라. 원래 태세로. 네, 주무십시오. 힘으로 모두 쓸어버려라. 다 끄고 주무세요. 못 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늘이 굽어 살피셨구나. 질서를 위해. 자, 턴 넘기죠. 원소군이 영천 쪽에 보이고요. 우리의 분노가 빠르고 명확한. 저는 공룡 같은데 왜 군주가 원효냐? 일단 둡니다 얘들은. 기본 태세로 평화를 향해. 거대한 나무도 뿌리가 있어야 사는 법이지. 분노를 토해라. 자, 호관치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천명의 증거다. 인내하라. 한나라 망했습니다. 계획으로 쟁취한 승리다. 우리는 우수한 전사가 필요하다. 전하를 위하여. 자, 유대의 칩니다. 무기를 들어라. 굳건한 신념을 갖고 싸우면 지지 않는다. 자, 유대군 멸망했고요. 진격한다. 이제 드디어 국경이 점점 장강해서 황하로 바뀌고 있어요.
질서를 바로 잡았다. 덥정이네. 움직여라. 승리를 향 내가 돌아왔다. 함정을 파겠다. 움직여라. 분노를 토해라. 자, 낭이합니다. 치밀한 계획으로 쟁취한 승리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이군.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라. 신중히 행동하라. 자, 낭이야까지 왔고요. 쉿! 온 힘을 다해 공격해라. 굳건한 신념을 갖고 싸우면 지지 않는다. 적을 정복하여 평화를 이루리라. 해서고요. 동해, 동해입니다. 동해. 모두 공격해라. 동해군 해서연. 질서를 바로 잡았다. 보잘것없는 지혜라. 끊임없이 갈구하라. 자, 강남은 다 평정됐죠? 움직일 준비해라. 용기를 내라. 하늘이 굽어 살피셨구나. 먹을 밥이 아깝구나. 좀 망해라 좀. 천하를 위하여. 마음 되지. 빛을 모두 펼쳐라. 불가능하다. 안 돼. 그럴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 물결을 건너. 자, 뭐 또 돌다 뒤지겠지. 원래 태세로 돌아간다. 용기를 내라. 약탈자들 처리합니다. 연회를 열어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 친구들은 여기 요 지역에 주기적으로 계속 등장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적군들이 계속 사주하거든요. 추구하라. 분노를 토해라. 정의를 거스를 수는 없다. 오직 성장을 통해서만 내 뜻이 퍼지리라. 진실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수많은 병사를 한 명처럼 운용해야 한다. 저기 하나 모집해주고요. 부패에 저항하고 시련을 견뎌라. 전장으로! 상당군입니다. 뿌리부터 하늘까지! 천하는 백성의 것이지 폭군들의 것이 아니다.
전장으로. 얘들은 남쪽으로 갈 거예요. 얘들은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저거를 따라잡을 수도 없고. 따라잡아봤자 무슨 보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동한다. 도철 모두 펼쳐라. 방해 중. 뜨거운 맛을 보여줘라. 하늘이 굽어 살피셨구나. 진실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아, 대만에 갈 수도 있겠다. 쟤를 대만에 갈 수 있겠다. 대만. 대만에도 거점이 있으니까. 자, 권한에서 출발하죠. 나의 조주는 정확히 요군단 하나 만들어서 쟤를 대만으로 보냅시다. 닻을 올려라. 모두 공격해라. 열과 성을 다해라. 힘을 아껴둬라. 천하를 제패하자. 박살내라. 동평군 함락시 동평현이가 함락시킬 수가 있군요. 잡읍시다. 정교한 전술로 막강한 군사력을 이겨냈다. 이곳을 활용하도록 하지.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 자, 동군입니다. 힘을 다해 공격해라. 더 버텨봤자 손해만 커질 거다. 분노의 힘으로 모두 쓸어버려라. 분노를 표출해라. 고경은 지금 얘가 오면 함락시킬 수 있는데요. 근데 얘가 못 오죠. 준비해라. 뭐 전투하면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에서 퀴 넣으면요. 근데 세심하지 못한 지도력은 불만을 만들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이 아깝죠. 그리고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주군께서는 백성을 통제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복종시키되 그 후엔 현명한 지도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자, 예, 로드했습니다. 편하게 하려고. 조용히 대기하라. 지혜를 담아 발을 내딛어라. 여기 둘 다 매복해 줍니다. 전장으로. 턴넉입니다. 자, 고관 잔당입니다. 이제 망할 걸 이제. 천하를 위해. 자, 고관 망했고요.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라. 이게 여기 수경에도 줘. 전진하라. 한수 살아 있었네. 왜 안 뒤졌지 쟤들? 천하를 위해 질서를 바로 세우리라. 자, 여기 매복하고 전장으로. 자, 태원으로 올라갑니다. 뿌리부터 하늘까지 북패에 저항하고 시련을 견뎌라. 나 하늘에서 건너올 줄 알았는데 안 건너왔어요. 기본 태세로. 그리고 봄이라서 한 그 이동력이 떨어졌고요. 천하를 제피하자. 용기를 내라. 공격. 그럼 동군을 못 치잖아요, 그죠? 낙순무리. 그러면은 바위를 뚫는 훈련의 성과를 보여라. 그러면 하북으로 가죠. 한해입니다. 한해 하북의 첫 거점입니다. 동쪽에, 동부쪽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화육을 부리지 않게 조심해라. 기본 태세로. 나아간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라. 제중에 매복합니다. 얘는 낭야를 칩니다. 정당당히 승리했으니 축배를 들자. 천하를 안정시키리라. 열정을 아낌없이 밭을 올려라. 명예를 위해 움직일 준비해라.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리라. 내가 돌아왔다. 불신을 잔동은 얘들이 다 먹겠네. 준비해라. 전진하라. 어? 아니. 이게 뭐야? 거점 있었네. 당연히 없을 줄 알았는데 저기 있었네. 왕랑이 저기 먼저가 있었군요. 군단을 잘 보냈다. 엿먹을 뻔했네요.
크게 엿먹을 뻔했네. 영상 끊습니다.